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공의로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신 말씀은 저희들 심령 속에 항상 살아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때마다 필요한 말씀 생각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나그네에 대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살아왔는데 살고 보니까 내가 나그네와 같이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 가운데에서 그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한 30세까지 살다가 미국에 와서 이제 한 사실 미국에 와서 산 기간이 한국에서 산 기간보다도 좀더 길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에서 좀 살다가 또 부산으로 갔다가 서울에도 좀 있다가 또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계속 살다가 죽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미국 와서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내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재력과 능력과 이런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참 권력을 가지고 아주 정말 남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참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떠나갔단 말은 여기에 영원히 정착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늘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가도 그만, 안 있어도 그만, 별, 그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은 정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우리 저렇게 세상을 떠나는가. 그분이 뭐 아무리 신앙적으로 아주 참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될 정도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오고 또 그 열매도 너무너무 많이 맺고 또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또 지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루라도 더 계셨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겠다. 이런 분들도 세상을 떠나갔단 말씀이죠. 세상을 떠나갔다는 말씀은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나그네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같이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이 좋다고 머물고 싶어도 때가 되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 삶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이 넓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거.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나그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나그네를 지금 쭉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다. 이제 그러면 그것은 이미 믿음에서 어긋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할 때에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고 뭐 이렇게 살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수준에 도저히 못 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도록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좀더이 땅에서 조금 더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는 도저히 물론 사람 수준에서는 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수준에서 다 모자라는 사람이라. 그 모자라는 것을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께서 도와주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무리에 속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예, 거룩한 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예,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그 권속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택하셔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택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땅 위에서 그런 예가 있죠. 양자 되는 거 진짜로 자식이 아니라도. 그분이 너는 이제 앞으로 내 자식으로 내가 여기겠다. 그래서 받아서 해주면은 자식 노릇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가 양자로 삼은 부모가 무엇을 자기가 갖고 있든지 나중에 그거 다 물려주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제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네가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삼아주겠다. 택해 주셔서 우리가 되는. 그래서 이게 택하심을 미리 아심, 미리 정했다 이 말씀입니다. 미리 정해서 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도해 주셔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편지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말씀. 여기 보면 이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를 이제 누구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사실 야곱을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열에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게 하시고 이삭에서 야곱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열에 속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서 너는 이제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택해 준 믿음의 사람들, 그 조상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야곱. 그 야곱의 이제 생애를 가지고 얘기하는 야곱이 바로에게, 이 바로는 그 애굽의 왕이었죠. 애굽을 좌지우지하는 애굽의 왕이었는데 그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 사실 야곱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있는 게 이거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 민족의 조상이 된 이분의 그 생애를 본인이 이야기할 때 나그네 길이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130년. 오늘날에 130년 사면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 말씀하시기를 나그네 길에, 그러니까 조상의 나그네 길,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그 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130년 사는 그 생애가 못했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예, 그만큼 복 받은 사람도 사실 없는데, 그 삶을, 이땅 위에서 삶이기 때문에, 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온 것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많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아,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그네 길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던지 간에, 얼마나 좋은 생활을 했던지 간에,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도저히 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집을 좋게 지어놓고 아주 뭐 대단하게 지어놓고 있다 하더라도 나그네 집이라 이 말. 왜냐하면 영원히 살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 아무리 좋은 뭐 호화로운 아주 대단한 집을 지어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거 아니죠. 또그 속에서 사는 삶이라,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속에서 내가 괴롭게 살아가면 그거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된 집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 여기 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 삶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히 거하는 거 아니죠. 육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땅 위에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표현을, 예수님 이 땅에 사는 삶을 나그네 되었을 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에 도하러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여기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본인이 삶을 나그네 되었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이제 임금은 이제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보통은 그렇죠. 좀뭐 가진 것이 있고 좀 명예가 높고 권력이 좀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뭐 나한테 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가서 굽신굽신 하고 뭐 잘해주려고 그래. 사실은 그런 분들은 우리께 필요 없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뭐 물질도 많이 갖고 있는데 내돈좀 갖다가 드리는 그게 뭘 그래 대단하겠습니까? 그럼 다 가지고 있는데 내게 뭘그 사람이 보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그런 분들한테는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인색해요. 아주 무시해버리고 내돈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 이 사람들한테 안한 것이 나한테 안한 것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좀 자기한테 도움 될 만한 사람한테는 막 그러는데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좀 자기보다 못하다 싶으면 뭐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들도 보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정말 사람들이 무시해도 좋을 그런 사람들한테 안한 것이 바로 나한테 안한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한 몸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으니까 나한테 이 사람한테 안한 것이 나한테 안한 것이라. 누구든지 나한테 안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안한 것이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인데 이 복의 근원이란 말은 a blessing 복의 근원이란 뭔가 하면 dispensing good to others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 이제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 걸더 착복하거나 챙기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내가 갈취하는 그런 삶이 그건 복된 삶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가든지가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누는 그 삶이 복의 근원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복복 그러면서 많이 복을 찾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와 관계 없이 멀리 떨어진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을 근원으로 삼았는데 너한테 저주한 사람은 내가 그를 저주하겠고 너한테
복을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이 나한테 안 한 것, 그것을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나한테 안한 것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게다 적용이 되죠. 뭐 믿는 사람들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운 원리는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하신다. 저주받은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죠. 내가 축복한다고 해서 내가 축복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단 말씀.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말씀할 때에,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는 의견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아니하는 것이라. 예, 이거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나보다 못하면 내가 무시해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무시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한테 하는 것으로 하고 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 금년 한해 끝나고 난 마지막 달에 가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본인의 삶이 어땠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처럼 나에게 유익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그걸 돌아보면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한번 내가 얼마를 어떻게 하고 얼마를 손해보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이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죠. 나그네 된 자가 야곱에게, 물론 야곱도 나그네라 그랬긴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 내 본향은 하늘나라지,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 나그네 된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 족속에게 여기 보면 가입되어,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가 혈통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근데 이방인을 나그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라. 그런데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그 복을
누린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복을 받는다 그랬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래 육신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피를 흘려주신 분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미리 택하신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아니면 여기 말하는 나그네든지 간에 그 사람은 다 이제 둘을 합쳐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여기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러니까는 영적으로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 라인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그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 아니니까는 사실은 나그네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그 후손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은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양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친자식이 아닌데 이제 친자식으로 되게 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관한 내용의 것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에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이 늘 우리들 속에 살아 있으므로 우리가 늘 모든 분들과 화평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